안녕하세요. 지도르입니다. 자, 친구 대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보자. 여기서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3이닝 모드. 잠시 후 SK 와이번스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선동열 선수. 선동열 선수입니다. 7회 초 와우, 골든글러브 선동열을 내가 상대하네요. 박혜민 선수입니다. 내가 골든글러브 선동열을 상대하다니. 맞습니다. 151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어요. 원앤원의 카운트. 잘 참아내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프랜 원의 카운트. 아, 볼이었나?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타자가 체력을 의식하고 14강인데 저도 이제 있긴 한데 상대해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 선동열을 내가 상대한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4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 이거 볼이었나?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옳지 않다. 안타가 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좋아요. 낄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패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 배합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22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투볼. 맞았습니다. 투볼. 아무래도 큰 거 한 방이 있는 타자에게는 오늘 더 쓰리볼. 이거 볼넷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스트라이크. 이거는 놓쳤어요. 자, 볼넷. 자, 원아웃에 주자 1루로.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28개의 홈런 103타점. 한가운데 들어오는군요. 아, 아니 왜 이래. 그 너무 늦었다. 이번에는 포크볼입니다. 그렇지 않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잘 때린 거거든요. 홈에서 득점. 한점차 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선동열 선수 내려갔고요.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SK의 두 번째 투수 이상목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다음 타자는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3, 괜히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자, 차분하게 득점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6리 31개의 홈런 1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카운트 1&1입니다. 자,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아이고 1루 볼이었네. 스코어는 1대 0. 한 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도전 이상목 선수. 에이스네요, 에이스. 김성래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타자들은 큰 거 한 방을 의식해요. 물론 투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그 한 점 승부 종반전에 돌입되는 투볼. 투수에게 가급적이면 몸쪽 승부에 대한 부분을 더 자, 투앤원. 4구 맞겠습니다. 자, 볼. 맞았습니다. 3&1. 몸쪽. 자, 풀카운트. 풀카운트. 에서 아웃이네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았나 싶었지만 이게 좌익수 정면이었어요. 맞아도 너무 잘 맞았어요. 이건 너무 가운데 오는 공이라서 쳤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역시 현대 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자, 이승이요. 실투를 줄이고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타석의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3리 13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아쉽네요.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대로 1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포크.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니? 아우. 한 점 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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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은 나온다 또 초고부터 건드리는 거. 상당히 아쉽죠. 한 점 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초고. 아우. 데뷔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변화구 데뷔는 아니거든요. 잡아당깁니다. 아웃이네요.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어? 아픈데?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잡아당긴 그렇지 않다.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구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이만수. 득점권 상황에서 5번 차분하게.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공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어떤 공이 올까 차분하게. 툭 갖다 맞춥니다. 이루수. 이기긴 이겼는데 한 점 차로 이기긴 했는데 아유, 많이 아쉽네요.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자, 이우선 선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상세 보기 강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복권 뽑고 팀관리 선수 특훈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윤성환 선수 하고 있었거든요. 투수에서 등급별로 놓으면 2등급 말고 5등급으로 오늘은 80퍼까지만 만들고 끌게요. 이것도 은근 노가다예요. 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타자에 요거 집어넣고 그럼 82%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윤성환도 특훈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